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올류 소렌토 차량의 아이나비 X1 제품이 오디오 트리블 채용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올류 소렌토 차량이며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듀얼럭스가 함께 연동이 되도록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듀얼럭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억스 단자를 가공하지 않고 순정의 억스를 그대로 살리면서 내비게이션의 소리가 차량 전체로 전달이 되도록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제품은 아이나비 X1 제품입니다. 후방 카메라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후방 카메라는 주차선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설정에서 주차 라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주차선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나비 X1 제품이 지금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아이나비 AR 기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AR의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AR 전용 전방 카메라가 차량의 정가운데에 장착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AR 기능은 장착 후 반드시 설정을 통해서 차량에 맞는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R 기능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핵심적인 부분은 ADAS 기능으로서 이 ADAS 기능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선 이탈 감지나 앞차 출발 알림, 신호등 감지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아이나비 에어 3D 맵에서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홈으로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음성인식 기능은 호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DMB 이러한 기능들 뿐만 아니라 핸들 리모컨 연동 기능을 통해서 DMB나 동영상, MP3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파일을 전환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은 집중키 마감재를 이용한 기능 연동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문 밖에서 보이도록 트립이나 바탕에 흰색 아랍어 글자가 적힌 깃발을 내걸었는데 상징류와 지하 깃발로 보인다고 억스 전환 특히 인질 중에는 이동업원으로 그리고 라디오 여대생 대보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도로를 DMB를 실행을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는 기능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오디오의 볼륨을 조작을 하게 되면 멀티창의 형태로 오디오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통화 종료 버튼을 핸들 리모컨에 있는 블루투스 통화 종료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는 오디오의 트립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는 기능들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키 마감재는 현재 JJ 트레이드 집중키 마감재가 사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보다 쉽고 보다 편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차량은 드라이브 X 연동 기능을 통해서 드라이브 X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모든 기능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데이터가 함께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AR 모드에서 ADAS 기능을 모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S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셔야지만 모든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X1 제품이 올류 소렌토 차량의 드라이브 X 패키지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